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2월 28일 수요일이고요. 2월의 마지막 날인데 장이 좀 많이 안 좋네요. 그죠? 자,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1.17% 하락, 코스닥 마이너스 1.94% 하락으로 양대 시장 다 오늘 좀 하락폭이 좀 제법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그나마 소액으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조금 낮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모양이 좀 안 좋습니다. 자,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마이너스 100억,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마이너스 343억, 기간에 오늘 대규모 매도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거래소에서 2613억 매도가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마이너스 1328억 매도 시현했습니다. 외국인은 선물을 플러스 3824계약 환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오늘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요. 역시 여기 닥터K가 예상을 했습니다만 오늘 장 초반에 이틀 동안 좀 밀려주다가 양봉으로 들어올리는 모습에 5일선을 좀 지지해야 된다 했는데 5일선은 강하게 뚫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모양이 별로 지금 좋지 않다. 추가 하락도 예상이 된다. 추가 하락하게 되면 2400라인 위협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은 20일을 깨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밀리게 되면 이것도 836라인 정도까지도 열려있다. 자, 전일 미국 시장에 좀 하락에 같이 동반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요. 장 초반 그래도 좀 기대를 했던 것보다는 낙폭이 좀 커져서 오늘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세부 내용만 보시자면 거래소에서 꾸준히 매수해 주던 잠깐만요, 이게 왜 다르죠? 금액을 바꾸고 기간이 그래도 한 9천억 가까이 매수해 주던 것을 3-4일 해 주던 것을 오늘 2600억 매도를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대규모 매도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 뭐 때문에 매도가 이렇게 강하게 나왔는지는 제가 아직까지 이유를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외국인이 그래도 소폭 매도에 거쳤다는 거에 한번 그래도 희망을 한번 걸어보고요. 자, 매도하고 있던 물량들 좀 걷어들이는 오늘 모습이다. 자, 내일 휴일이고요. 금요일날 3월 2일이 금요일이죠. 3월 2일 날 장 좀 잘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휴일이 끼어 있으니까 오늘 내일 미국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되면 IT 종목들 하락폭 심하고요. 코스닥 IT도 마찬가지고. 자, 조선주가 오늘 조금 괜찮았고, 자, 나머지 철강 건설, 자, 이런 부분들 전권주도 오늘 조금 하락폭이 좀 있었습니다. 자, 제약, 의료 하락폭이 좀 있었고요. 오늘 개별 종목들 가지고 있는 것들은 오늘 하락폭이 좀 있었거든요. 자, 삼성증권. 자, 뭐 매번 성공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 여기서 기간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가 금요일날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건 손절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매수가에서 조금 빠지고 있는데 한 1% 정도 빠졌는데요. 자, 장이 좀 받쳐줬으면 이것을 돌파가 가능했을 텐데 일단 밀려버렸습니다. 20일에 밀려버렸습니다. 한국금융지주도 20일에서 강한 매도세. 자, 모양이 둘 다 좋지 않습니다. 자, 포스코도 전일 20일을 강하게 뛰어넘었는데 오늘 초장부터 매도세가 많이 거래량 실리면서 오늘 장대 음봉이죠. 자, 이것은 중장기로 가겠다 했으니까 여기 인근 오면 34만 6천 인근 오면 추가 매수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이것은 자, 뭐 닥터K 예측 맞았을 때만 잘했다 잘했다 하면 안되겠죠. 이렇게 틀릴 때도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죠. 자, 좀 아쉽습니다. 정리하도록 하죠. 기간 외국인 오늘 양대 메이저가 매도세가 오늘 출회된 날입니다.
비교적 외국인의 매도세가 작아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기관의 집중적인 매도세에 오늘 시장이 좀 많이 꺾여 버렸다. 다행인 것은 선물을 매수 그래도 환매수해 주는 모습이다. 그리고 지금 선물 이번에 3월 둘째 주 목요일이 선물 만기일이거든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그 영향이 있는지 베이시스도 좀 출렁출렁거리고 프로그램 매도를 놓은 상황이죠, 그죠? 프로그램 지속 매도입니다, 거의. 자, 베이시스 0.09밖에 안 됩니다. 백오데이션 계속 많이 지속되는 거 봤었거든요. 여기 중간에 보면 그렇죠, 마이너스. 그래서 이것이 빨리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외국인이 강한 매수세 좀 실어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코스닥 시장 다시 반등 시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전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